안녕하세요. SIB 불교 교육 방송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4지 네 번째 시간 선혜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고 재방송이 없는 예술이며 우리의 실체는 백지와 같으니 그 백지 위에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 변해가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본체는 행복과 불행, 좋고는 나쁨이 없다라고 저희 스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여러분들 안녕들 하셨지요? 오늘도 뵙게 되어 무한한 감사함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먼저 시간에 이어 천수경 3단계를 공부하며 임봉춘 법우님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는 모든 일을 제 생각대로 처리하며 아내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스님의 말씀 중에 사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게지요. 부처님께서는 배살리성의 원숭이 연못을 산책하시다가 안한에게 눈먼 거북이가 300년에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오고 구멍난 널빤지가 100년에 한 번씩 물 위를 지나가는데 눈먼 거북이가 널빤지의 구멍으로 올라와 널빤지 위에 올라가는 확률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확률이라 하니 하시면서 맹고무게에 대해서 설하셨는데 그 거북이가 그 넓은 바다에서 어느 곳으로 올라올지도 모르고 널빤지 역시 어느 바다로 지나갈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눈먼 거북이가 구멍을 찾아 올라오는 확률이라 하니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얼마나 힘이 든다는 겁니까? 거기서도 유럽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침팬지가 컴퓨터 자판기 위에 앉아 무작정 자판을 두드리다가 셰익스피어의 원작 한 권을 오자나 탈자 하나 없이 그대로 쳐낼 수 있는 확률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확률이라 하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일이 아니겠는지요. 또한 부부의 인연 역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60억만 분의 1의 확률로 만난다는 것이니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인연이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늘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고맙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라고 생각하라는 말씀, 또 아내를 고객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을 듣고 아 40여 년 가까이 나를 만나 고생하고 가정을 꾸리는데 헌신한 아내를 너무나 푸대접하고 함부로 했던 것은 아닌가 하며 깊이 뉘우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하려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화내지 않고 정말 보살님이나 부처님처럼 받들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남편이나 아내 또 주변 사람에게 사랑이나 존경을 받으려면 먼저 사랑을 주고 존경을 해주어야 한다. 남편의 사랑이 클수록 아내의 소망은 작아지고 아내의 사랑이 클수록 남편의 번뇌는 작아진다라는 말씀, 그리고 아내와 자식이 있는 것만 해도 큰 행복이라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새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보면 모든 불자들이 다 행복해지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루리라는 생각입니다. 성실한 마음과 온화한 기운, 유쾌한 얼굴빛과 부드러운 말씨로 부모 형제나 한 가족의 구성요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융화하여 단란하게 화목하게 살아나간다면 그 속에 도가 있는 것이고 부처님과 성현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어두워지고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사람은 빛나지 않으며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공덕이 없게 되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은 도리어 오래가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소한 일들을 대단하게 생각하며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정작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행복과 아름다움은 잃어버린 채 사라들 가지요. 일상생활을 여행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혜지였습니다.